새누리당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인 대구 수성 을에서 이인선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장은 이태훈 전 부구청장이 공천을 따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새누리당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분류된 대구 수성 을 지역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했다가 자리를 옮긴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성 을 지역에 같이 공천 신청을 했던 조명희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은 비례대표 19번으로 이름을 올려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제6차 회의를 열고 달서구청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 결과 이태훈 후보가 공천자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순천 대구시의원 지역구인 수성구 제1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는 배재훈 후보가 공천됐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서상기 의원은 양명모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양명모 후보 당선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